미미 언니와 싱싱싱. 싱싱 친구들 안녕. 싱시리 싱싱 싱싱 노래하는 꼬미 언니예요. 오늘 꼬미 언니는 짜라란 꿀타래가 2000회가 넘어가면서 과연 새콤달콤 100개를 가지고도 꿀타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미 언니가 새콤달콤 100개를 가지고 꿀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꼬미 언니랑 꿀타래 만들어 가볼까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줄게요. 빈 그릇과 새콤달콤 100개 감자 전분, 위생장갑이 필요합니다. 한 개, 두 개, 여러분, 까도 까도 깔 게 많네요. 제가 얼른 100개 까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100개를 꼬미 언니가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얘네를 다 뭉쳐줘야 돼요, 하나로. 꼬미 언니가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진짜 늘리는 것보다 뭉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꼬미 언니도 100개를 어느 세월에 뭉치지? 까는 데도 시간 한참 걸리는데? 얘네를 진짜 이렇게 손수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뭉쳐줘야 돼, 이렇게. 하, 그래도 100개를 꼬미 언니가 또 있는 힘껏 뭉쳐서 왕왕 큰 꿀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뭉쳐서 꼬미 언니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짠! 이렇게 새콤달콤 100개를 뭉치고 왔어요. 와, 진짜 진짜 뭉치기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막 아플 정도? 그리고 100개를 뭉치면서 짠! 장소도 이동을 했습니다. 꼬미 언니가 100개를 열심히 뭉쳤고, 이제 이 그릇에 전분가루, 감자 전분가루를 쏟아서 얘를 다시 실처럼 꿀타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꼬미 언니가 이렇게 감자 전분도 준비했어요. 감자 전분을 부어볼게요. 그 꼬미 언니가 지난번에도 꿀타래를 만들었었잖아요. 거기 보면 댓글들에 밀가루는 안 돼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꼬미 언니가 밀가루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밀가루로 해도 되는지 막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어느 분이 댓글에 올렸어요. 밀가루로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막 뚝뚝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꿀타리 만들 때 밀가루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밀가루 말고 감자 전분 사용해서 꿀타리 만들도록 하세요. 100개니까 감자 전분 탈탈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감자 전분을 묻혀줘야지 얘네가 서로 실처럼 이렇게 갈라졌을 때 뭉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달라붙지 않아요. 실이 돼야 되는데 뭉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얘를 가운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는 것도 이래요. 이게 100개니까 정말 뭐 하나 하기 뚫렸다 뭐 뚫렸다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네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실처럼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꿀타래를 만 가닥이 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 가닥이 넘게 만들면 총 14번을 꼬아주면 되더라고요. 14번을 꼬으면 16,384가닥의 꿀타래가 완성이 돼요. 꼬미 언니가 오늘 이걸 14번을 꼬아서 16,384가닥의 새콤달콤 꿀타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는 건 진짜 힘들었거든요. 꼬미 언니가 뭉치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이거 100개 뭉치는데. 근데 늘리는 거는 쉽네요. 막 이거 막 뭉치느라 엄청 오래 걸려서 그걸 또 언제 이렇게 실타래를 만드나 했는데,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네요? 어렵네요. 팔 웃고 시작했어요. 꼬미 언니 팔에 근육 생길 듯? 생겼나 이미? 자, 한번 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이 됐죠? 두 가닥을 열심히. 벌써 팔 아프고 땀나고 중간중간 전분가루를 진짜 잘 묻혀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웬만큼 힘이 필요하네요. 자, 두 번.
이제 네 가닥이 되었어요. 네 가닥. 열. 어, 빠졌어. 네 번, 아니야, 두 번 뽑아서 네 가닥이 되었어요. 이거 100개 만들어서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뽑으면 세 번. 세 번 뽑았어요. 언제 열러 번 뽑으지? 할 수 있어. 네, 뽑으면 네 번. 오, 자, 이제 다섯 번 뽑을 거예요. 잘 꼬아야 돼. 다섯 번. 여기 진짜 지금 바닥 난리 났어요. 엄마 괜찮아. 내 옷도 제 옷도 이렇게 되겠지요. 다섯 번. 이제 또 꼬아서 여섯 번. 이제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이니까 128개. 일곱 번 128가닥. 와, 이미 없어 살아. 자, 또 꼽을게요. 여덟 번. 여덟 번이면 256. 여덟 번. 자, 이제 아홉 번. 512가닥. 512. 여러분, 512가닥. 좋아. 512가닥. 10번! 1024! 1024가닥. 이제 11번! 2048가닥! 11번 2048가닥. 다시 이제 12번 4096가닥. 우와. 이제 13번째 8192가닥. 우와 우와, 뭉치기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마지막 14번째 드디어 한 번만 더 뽑으면 16384가닥이 완성이 됩니다. 14번째. 우와. 조금만 더 늘릴게요. 16384가닥째입니다. 짠! 완성! 무려 꼬면이가 16384가닥의 꿀타래를 완성했습니다. 무려 새콤달콤 100개로 만든 거예요. 꼬면이 팔뚝 떨어져 나가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죠? 그때는 12개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100개로 만들었어요. 혹시 다음엔 1000개? 어쨌든 꼬면이 이렇게 완성 잘 했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너무 열심히 만들었더니 이거 끊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맛을 보려면 끊어서 먹어봐야겠죠? 끊길까? 끊는다고? 그나저나 끊어볼게요. 우와, 끊을 때 느낌 진짜 좋아요, 여러분. 대박. 완전 길죠? 끊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또 끊어서
불돌돌 말아서 짠! 이렇게 불돌돌 말아서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어. 새콤달콤. 일단은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끓였는데도 양이 엄청 많아서 한입 가득 들어가요, 이게. 사실 새콤달콤을 그냥 먹으면 이렇게 가득 먹으려면 다섯 개를 입에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득 들어서 좋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 식감이 되게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 실 같은 식감들이 침 나와. 그 실 같은 식감들이 다 느껴져요, 입 안에서. 그러니까 사그락 사그락 포그락 포그락 그런 느낌들이. 맛있다. 여러분도 한번 꼬밀리의 도전 정신으로 100개, 새콤달콤 100개 또는 마이쥐 100개로 이렇게 맛있는 실타래, 꿀타래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 난 더 먹어야지.